네, 서귀포시에서 준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의 장윤아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귀포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연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설연대화는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메이롤레 시장 아케이드를 보수하고 서귀포 향토오일 시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중문오일 시장에서도 지붕 보수가 이뤄지는데요. 대전과 표선오일 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등도 보수 작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소방시설과 CCTV 설치 등 상인과 이용객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또한 주차 공간 추가 확보 등 주차 환경을 개선해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70리 시공원과 걸메 생태공원 시설을 새단장했습니다. 올레 7코스와 하영올레가 지나는 이 공원들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인기가 높은 곳이죠. 산림청 국산목재 활용촉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말 목재체험 놀이공간과 친환경 목재시설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는데요.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또 상시 비상점검반을 운영해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찾는 공원들인데 이렇게 환경도 개선되고 안전에도 더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익명의 기부자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명 노고로 가저씨라 불리는 분인데요. 해마다 설과 추석 연말이면 사랑의 쌀을 23년간 꾸준히 성동주민센터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10kg들이 100포대를 기탁했는데요. 제주어 노고록은 순하고 여유롭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고록하기를 바란다는 노고록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3년째 기부를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31살 되니까 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걱정과 위로 끝에 저는 생명을 유지해왔고 투병 생활 한 10년이 되면서 이 고마움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생각하던 중에 그래 조금 기부를 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이제 보답이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기부를 하실 때 익명으로 기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없는 처지에서 기부를 하게 돼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작은 정성을 하는데 꼭 이름을 알려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좀 익명으로 조용히 기부하는 게 낫다 해서 시작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앞으로 딱 이 소원이 있다, 바람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서로서로 도우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이 기부 문화 확산 내지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귀포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보험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받은 시민이면 신청 가능한데요. 농작물의 경우 피해액의 80%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되며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본인 부담금 중 5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